윤희루 씨의 고지혈증환에 도움을 준 자영. 그녀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요즘에 겨울철이라서 자염을 이용해서 묻잔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그 염도가 낮아서 먹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자염을 이용해 만든 칼슘이 풍부한 저염 묻잔지. 그 시작은 무 절이기부터. 그런데 무를 절이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다? 보통 무에 소금을 뿌려 절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녀는 왜 소금으로 무를 굴리는 것일까? 이게 굴리면 이게 골고루 배어요, 간이. 그리고 이게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무를 소금에 굴려 절이면 단맛은 그대로 살고 맵고 아린 맛은 빠져 더욱 맛있는 저염 묻잔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절이기가 끝난 묻잔지는 서늘한 곳에서 이틀간 1차 숙성을 시켜주는데 이거 자염으로 절이고 이틀 동안 숙성시킨 거예요. 이 물은 이 절인 무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건데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소금물을 같이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통바닥에 자박하게 물이 생겼다면 그 물과 함께 2차 숙성에 돌입할 차례. 물과 자염을 2대 1비율로 섞어 소금물을 만든 후 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부어서 합쳐주면 된다. 지금 방금 뿌린 건 뭔가요? 이거 고추씨인데요. 이 고추씨를 넣으면 칼칼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조금 약해도 간이 약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추씨를 넣는다는 윤희루 씨. 정말 고추씨가 저염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고추씨의 칼칼한 감칠맛이 혀에 닿으면 짠맛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소금을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향과 맛이 강한 식재료를 활용하면 나트륨 사용을 30%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칼칼한 맛을 위해 고추씨까지 뿌려줬다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일만 남았다. 서늘한 곳에서 6개월간 숙성 과정을 거치면 칼슘왕 자염을 활용한 저염 묻잔지가 만들어진다. 잘 숙성된 묻잔지는 참기름을 넣어 무쳐 먹거나 물에 넣어 희석해 냉국으로 활용하면 나트륨 걱정 없이 건강한 짠맛을 즐길 수 있는 밑반찬이 된다. 겨울철 특급 영양식 저염 묻잔지에 이어 또 다른 자염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는 윤희루 씨. 화장실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자염을 화장실에서 활용한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무지 자염이 들어간 건 보이지 않는데. 여기 있어요. 이게 자연 소금으로 만든 천연 치약이에요. 제가 갱년기 들면서 이 몸에 피도 나고 이도 시리고 그래서 이 천연 자연으로 만든 천연 소금이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써보고 있어요. 윤희루 씨의 치아 건강을 도운 자연 치약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이 자연 치약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올리고당하고 베이킹 소다 전분가루는 같은 양을 넣으시고요. 자염 소금을 반 정도만 섞으시면 돼요.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자염 치약. 준비한 재료를 비율에 맞게 섞어주면 끝. 단 1분이면 완성되는 자염 치약의 효능은 어떨까? 자염이 들어간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입속 산성도의 균형을 잡고 알칼리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아의 얼룩이나 플라크를 형성하는 세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올리고당을 섞어주면 치약의 농도를 조절해 줄 뿐 아니라 구강 유익 세균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자염 치약. 하지만 당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패 위험이 있어 되도록 3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